이것을 일주일에 두 번 먹으면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를 위해 충분한 운동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먹는 모든 음식이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이 많은 음료와 몸에 좋지 못한 지방이 많은 식품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먹는 음식은 당뇨병 환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연구에서 이것을 일주일에 두 번 먹으면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품일까요? 바로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청어과에 해당하는 작은 생선으로 고등어보다 기름기가 많고 진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한반도 연안에서 구경하기 힘든 어종이 되었는데요. 남해안의 수산시장에서 간간히 볼 수 있고 여수 인근 지역에서 정어리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생선은 신선도가 특히 중요한데요.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어획 후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의 산화와 부패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어리를 직접 어획하는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맛보기 힘들기 때문에 통조림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조림을 선택할 때는 영양정보 라벨을 확인해 소금 첨가량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3월에 임상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받은 6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정어리를 1년간 일주일에 두 번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생선 섭취가 제2형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특정 생선이 당뇨병 예방과 효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이 정어리를 일주일에 통조림 2개의 양인 약 200g을 제공받아 섭취하였더니 당뇨병 전증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줄어들었으며 중성지방과 혈압이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증가, 포도당 분해를 돕는 특정 호르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정어리의 질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 칼슘 등이 당뇨병 관리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어리는 먹이 사슬의 가장 낮은 곳에 있어 오염없는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어리 100g당 약 147mg의 고농도의 타우린이 포함되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심장 건강, 눈 건강, 스트레스 완화, 피로 회복 등에 좋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한 생선으로 100g당 단백질 20g이 포함되어 있어 하루 1일 섭취량의 약 4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정어리를 포함시킨 식단은 당뇨병 전증 환자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분들의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생선 섭취가 힘들어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이러한 보충제 섭취가 생선 섭취와 동일한 효능을 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은 각자의 다양한 영양소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특정한 영양소만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3형 당뇨병이라 불리는 치매에도 좋은데요. 생선이 풍부한 식단은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인지기능 향상에도 좋습니다. 2021년 5월에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견과류, 허브로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이 뇌 위축을 억제하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줄여 인지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어리 섭취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통풍이나 신장결석의 위험이 높은 분들은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어리에는 퓨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퓨린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이 발생합니다. 이 요산이 관절에서 결정화되어 관절통을 유발하며 혈액 내의 요산의 농도가 높아져 신장결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